안녕하세요. 마슐레이입니다. 저는 부산에 갑니다. 비행기 타고 부산 가요. 충무동 해안시장입니다. 제가 이 시장을 좋아하는데요. 바로 선지국수, 선지국밥이 있기 때문입니다. 여기서 조금만 가시면 됩니다. 바로 여기 선지국수, 선지국밥을 말아주는 이 두 횟단지인데요. 첫 번째에서 홍보를 하고 이거를 옮겨서 두 번째에서 이렇게 진하게 끓여나갑니다. 돼지 껍데기는 생각보다 좀 맛은 별로고요. 그냥 저는 술안주로 괜찮습니다. 제가 앉은 곳은 저번에도 갔던 영덕집입니다. 여기는 한지를 이렇게 큰 덩어리 하나 주시고 수골에 주시고 야채를 주시는데요.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생긴 거예요. 제가 분명 1착으로 와서 아무도 없는 빈 좌석에 앉았는데 왼쪽에 있는 분 먼저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촬영을 하기 시작했는데 또 오른쪽에 있는 사람 먼저 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안한지 뭐라고 그러시는데 주시겠죠 했습니다. 제가 먼저 왔는데 단골들 먼저 주시는 것 같아요. 좀 이해했습니다. 저는 뭐 나중에라도 먹으면 되니까 뭐 천천히 먹지 하고 기다렸는데 제 차례인데 선지 네 좋아해요. 처음에 이제 선지를 이렇게 가늠하시고 소려 작년에 먹어보고 맛있어갖고 작년 맛이 같아요. 선지 주는 것까지는 뭐 별로 받자마자 왔어요. 수구레를 주시는데 수구레가 아니라 비계를 주시더라고요. 완전 비계요. 원래 다대기, 저거 잘 안 주시거든요. 다대기 이거 좀 많이 넣으세요. 다대기는 좀 많이 달라고 그랬습니다. 색깔 세팅하고 그래도 뭐 저는 비계를 좋아하니까 그냥 먹어야지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죠. 저는 뭐 그냥 간단한 반찬인데 양파, 고추, 깍두기, 된장 그래서 뭐 기다려서 먹기도 했습니다. 맛도 괜찮았어요. 맛은 뭐 그래도 시원하고 칼칼하고 진하고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맛이거든요. 먹으면서 아 맛있다 맛있다 했습니다. 먹으면서 그냥 제가 이제 양이 조금 적어진 것 같아서 아 양이 좀 적은데 담아주시는 게 좀 적어진 것 같아요. 물가가 올랐으니까요. 맛있게 먹긴 먹었습니다. 고수도 먹고 건데기도 다 건져 먹고 그리고 한국자 리필 부탁드렸습니다. 옆에서 리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용기 내서 리필을 부탁드렸는데 이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. 기다리라고 하시더니 저렇게 걸레 빨고 걸레질 하면서 저런 안 주시네요. 분명 여기 단골로 보이는데 리필 바로 해주셨거든요. 그리고 딴 사람 뭐 챙기고 저거 하고 앉으라고 그러고 그냥 기다렸죠. 바쁘신가 보구나. 리필은 그냥 저쪽에서 해주시는 거니까. 근데 뭐 딴 분들 다 해주셨으니까 저도 해주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해주시더라고요. 아 좀 섭섭했어요. 찍는 거 허락하셨다가 갑자기 찍지 말라네요. 그래서 영상이 엉망입니다. 일단은 제 옷을 찍고 있죠. 10분간 기다리게 하더라고요. 제가 기분 나빠서 계산하고 나왔습니다. 아니에요. 미안해 라고 하시는 거 보니 기다리는 걸 아시면서 그런 것이었네요. 바쁘지도 않고 걸레진 말 하면서 안 주시는 건 가라는 뜻이죠 뭐. 단골하고 차별을 너무 심하네요. 저야 여행객이니까요. 아 옆에 경복집을 두 번 더 갔는데요. 여기가 리필 잘해주시네요. 선지국수는 경북집으로 가세요.